오늘은 오전 11시를 기해 경상도 서부와 전남 동부, 강원 영서 지역까지도 특보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4도, 영월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올 들어 처음으로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수요일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목요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고요. 주말 사이에는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내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0도, 광주 32도 등 어제보다도 1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내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내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高気圧の影響でずっと晴れている中、日差しが強く当たります。お出かけの前には日焼け止めをしっかり塗って、帽子やサングラスを着用していただいた方がいいです。高気圧の影響で내내맑은가운데햇볕이강하게내리쬐겠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